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부터 삼성을 필두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어지러운 우리 시장에 조금 힘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뭐 실적 이야기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사에서는 역대급 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예, 3분기 실적 전망치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확정 실적이 나오면 좀 다소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삼성전자 실적과 현재 주가는 상당히 괴리를 보이고 있죠. 2분기 때 당시에 이제 9만 전자까지 2분기 실적 전망을 가지고 올려놨었던 삼성전자인데, 현재 지금 3분기 실적, 뭐 예상치 정도 지금 현재 나온 수준이죠. 예상치가 이미 이 정도 나와 있었던 상황이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때로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수급이 꼬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편이 가장 적절한 해답일 것 같습니다. 전망과 그 주가의 괴리는 결국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공매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매수보다는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만 전자 현재로서는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어느 누구도 화가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만 전자 깨지면 사야 되느냐,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뭐 8만 전자 깨지면 사야 된다라는 분들 계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지금 뭐 단정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단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반등시마다 매수관을 좀 보는 게 오히려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조금 세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중립의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슈가 있는 지금 섹터별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최근에 사실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었고 네. 거래 대금도 사실 1,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주식 거래 대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증권주 실적 자체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근데 증권주는 서로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에 따라서 실적이 자주 유지되는 상황들은 조금 변했죠. 네. 지금 현재 증권주 실적을 보면 실적은 조금 줄어들 것, 거래량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수료 지금 뭐 굉장히 싸게 내시지 않습니까? 네. 뭐 거의 안 낸다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또 내는 거가 고정되어 있는 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증권사 실적과 상관없죠. 일단 지금 그 현재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질적인 수익원은 그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신용이자 수익입니다. 네. 신용이자 수익이 단기가 넘어갈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엔 여러분들이 6% 정도 받았던 게 최대는 12% 정도까지 이자를 내셔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용이자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인 요소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수입 수수료 부분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뭐 대체 투자라든지 그동안에 증권사들이 이익을 많이 냈던 자체 투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익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는 심리적인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익 전망치는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증권주들이 앞서 언급드렸던 자체 운영에서 지금 수익 내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락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의견도 당분간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도 현재로서는 뭐 답이다. 현재 지금 뭐 아무래도 주식이 올라야 증권주도 살 마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약세장 속에서 정말 뭐 빛을 보고 있는 게 콘텐츠와 게임 관련 주들인데 그렇죠? 예. 뭐 게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신작들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 3분기 실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지 2분기에는 사실 좀 부진했거든요. 네. 게임주가 어떻게 보세요? 3분기는 이제 그 물론 다 전체적으로 좋냐라고 보면 뭐 그렇다라고 대답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게임사마다 실적 전망치가 좀 엇갈리는 현재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2분기보다는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게임사들은 뭐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작 게임을 낸 회사들 같은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작 게임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죠. 뭐 우리가 내놓은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실적이겠죠. 그만큼
실적이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LC 소프트를 필두로 기존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투심이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적으로 인한 반등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작 게임사들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그 실적 발표가 모멘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들은 결국 개별 종목단에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이렇게 좋은 신작 게임을 발표한 것들은 결국 이제 또 한 차례 이제 실적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결국 실적 시즌에는 실적을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까지 한번 의견 들어봤고요. 최근에 또 화두가 되는 게 공급망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다 부족하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뭐 자동차 지금 뭐 출하량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와 2차 전지는 조금 괴를 달리었는데 네. 자동차는 백약이 무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동차는 지금 현재 어떠한 재료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투심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들만의 홀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들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잘 팔린다. 뭐 하루에 우리가 저도 집에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서너 대 살 정도의 경제력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것은 아니고 그렇죠.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고 뭐 그런 정도의 수요이고 아무리 신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차 바꾼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또 차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가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개선된다.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나아진다.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새로운 변화 이것도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와 그 같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적은 좋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두 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현재 이거와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굳이 우리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좀 돼야 되는데 현재 스토리텔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죠. 그렇지만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완성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업종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을 제외하고는 SK와 LG는 물적 분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밀린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을 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의 향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모멘텀이 문제가 아니라 투심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과 연관된 종목들도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3분기 실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이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펙스입니다. 요즘 화장품 소비가 둔화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년간의 전략 변화에 따른 성과로 매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펙스는 2019년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때는 전사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국내와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률이 매분기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하락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회사는 수익성보다는 외형 성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매출 둔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그 이후로 중국과 국내 북미를 중심으로 이 수익성 강화와 온라인 고객사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요. 해당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에 이어서 이번 3분기에도 실적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ODM 1위 업체로서 국내와 중국에서 성장성이 유효한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업종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회사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173%가량 증가한 70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CH와 가성소다를 중심으로 한 염소 계열의 이익 증가가 분기 호실적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의 수혜 레버리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중국 안에서 현재 ECH나 가성소다 설비 절반이 석탄의 원료를 하고 있는데 이 석탄값이 오르면서 생산 차질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해결이 불가피한 만큼 주력 제품의 호시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5년에는 암모니아 벙커링 사업에 진출하고 2030년에는 롯데그룹 안에서 그린수소 캐리어 역할을 하면서 250만 톤 규모의 추가 핸들링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화학업체 중에서도 기존 이익 체력 상승과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명확하게 갖춘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LG이노텍입니다. 이번 3분기 3,174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적인 성수기에도 돌입했는데요. LG이노텍의 하반기 호실적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으로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로는 세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로는 북미 고객사가 최근에 폴디르 모듈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어서 이 폴디르 망원 모듈 도입 가능성이 주목되고요. 또 글로벌 제조사들이 내년 XR 기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D 모듈의 신규 부품 수요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산업의 개화로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개발과 공급을 협업 중인 만큼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종목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뭐 4분기는 좀 실적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분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나, 증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뭐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현재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분기 전망이 중요하겠죠.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도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지금 전망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문제,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뭐 전력난들이라든지 이러한 공급망 붕괴에 따른 어떤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전망치를 지금 현재 3분기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불투명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3분기 전망치는 벌써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왔습니다만 현재 지금 4분기 전망치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그만큼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식 시장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뭐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소장님도 거기에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현금 비중은 항상 중요한 비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의 중요성 여러분들 더 느끼실 겁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 종목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이런 걸 느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재 평소에 현금 비중을 항상 들고 가라라는 격언 이런 것들이 증시가 여태껏 화랑이다 보니까 잊고 계셨었던 거죠. 근데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격언이기 때문에 이런 격언을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전에 현금들을 소진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살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금 비중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은 리스크를 좀 적절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전망 들어봤습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